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비상대책위원 김경률입니다. 그 시도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준비 안 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즘 기자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바뀌었다, 조금 예전에 비해 많이 순해졌다, 예전에는 항상 좀 독을 품고 살더니 요즘은 좀 항상 여유롭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을까. 몇몇 기자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비대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회계사님도 국회의원을 달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은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첫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은 짜장면도 짬뽕도 안 먹겠다, 출마하지 않겠다 해서 제 꿈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결국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뭐 몇몇 기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시민사회에 몸담으면서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 나가면 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상대방을 이렇게 경상 뭐 2주, 3주 이 정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적당히 끝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든 상대가 죽든 끝을 보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항상 주변 기자들도 그러고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독을 품고 산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작년 말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렇게 비대위원장 제안을 하시길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내가 과연 정치권에 발 디디는 게 옳나 맞나, 저는 남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하튼 발담게 되면서 한번 앞으로는 정치를 갈등의 장이 아니라 증오의 장이 아니라 한번 대화와 타협으로 그리고 희망을 품어가는 장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저의 그런 자세가 제 얼굴에도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분명히 비상의 상황을 맞이하여서 국민의힘 당원으로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하여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당원들이 바뀌면 우리 청주가 바뀌고 충북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바꿔봅시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충남 보령 서천 국회의원입니다.